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장면은 수문군이 수문장의 명령을 전달하는 깃발의 움직임에 맞춰 광화문으로 이동하기 위해 분열하는 모습입니다. The gate guards are being placed according to the commander's order. 听从首尔 지금 당직 수문장과 교대 수문장이 분호와 수문장패를 통해 서로의 신분을 확인하고 굴례를 주고받습니다. The gate guards are checking their ID tags and exchanging salutes. 当值守门军和换岗守门军通过确认军号和守门枪牌，握金军礼。両守门将がお互いの身元を確認した後、軍礼を交わします。 조선시대 수문장은 국거임은 또는 도선권을 지키는 최고 책임자로서 왕실의 안녕은 물론 국가의 안위를 수호해온 중요한 직책입니다. 조선시대의 법전인 경복대전에 따르면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파수하는 군사들은 수문장과 중사관을 포함해 정병, 갑사, 대조를 경주에서 선발하여 지키게 했다고 하는데요. 약 20명의 군사들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문장의 구경에 맞춰 공원 군사들이 이상 없음을 보고하고 기수들이 깃발로 신호를 합니다. 점고를 마친 교대 수문장은 각 문의 이상 유무와 교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광화문으로 이동하고 근무를 마친 당직 수문장은 퇴장을 위해 광화문 안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After exchanging salutes, the gate guards on duty will be stationed at 광화문 gate for inspection, and the off-duty gate guards will be heading back to the square. 接收军礼的手枪为了检查换岗状态由光化门进。接收执勤的手枪为了退场将往光化门内撤。軍令を交わした交代スポンション は各門や交代の状態を確認するため光化門へ移動し勤務を終えた到着スポンションは退場するため光化門の内側へ移動します。 지구명시 당제 준수만 퇴장. 그리고 교대 기식의 종료를 지키는 대구가 오타리마스. 대구.